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아, 오늘 정말 한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엄청 덥다고 막 이렇게 저희 루시다육 오픈 채팅방에 얘기를 했더니 또 아랫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왔다네요. 우리나라 좁다 그랬는데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늘 하루 종일 뙤약볕이었어요. 뙤약볕. 덕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선크림을 바르고 나는데도 땀에 다 씻겨 나가서 껌둥이가 됐어요. 껌둥이. 오늘 오후에 그 손님분이 저한테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깜둥이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선크림 발랐는데요 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진짜 껌둥이 됐네요. 아, 제가 또 본래 좀 꺼멓기도 해요. 본래 검은 피부인데 오늘 또 이렇게 또 햇볕을 많이 봤더니 진짜 쑥껌둥이 됐네요.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까맣게 타가지고. 아, 제가 오늘 또 최근에 제가 좀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 영상 중간에 제가 잘라서 편집을 해서 넣을 건데요, 깍지가 한 녀석이 엄청 많더라고요. 적심을 이제 자구를 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요거 다육경, 제가 사실 얘를 약간 등한시 했었어요. 그냥 찾으시는 분 있으면 드리고 제가 막 광고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어제 한번 요거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요거 다육경 벌레 퇴치제,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판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리점, 그러니까 메인 지점에서 다섯 곳인가를 이제 점포를 주셨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냥 저는 그냥 누가 찾으시면 드리고 이랬는데, 저도 어저께 한번 써봤습니다. 깍지한테 뿌렸는데, 이 영상 이어서 나갈 거예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오후에 뿌리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아, 다 죽었다. 100%는 없으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다육경 몇 미리야? 300g 짜리. 300ml죠. 300ml 7,000원. 이거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 우리 왜, 이렇게 찍찍,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업체에서 특허를 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하여튼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를 내고 써도 무방하다. 이게 농약 성분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농약은 저희가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100% 천연 식물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100%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게 300g에 7,000원. 이거 바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다 쓰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 리필을 해야겠죠. 리필. 여기는 500g, 500ml짜리죠. 9,000원. 요거는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물에. 여기 보면 10배 희석 벌레 퇴치제. 그러니까 저 스프레이에 담겨져 있는 거, 스프레이 150g짜리 4,000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 500g인데 9,000원. 이게 더 훨씬 더 경제적이죠. 500g 이게 9,000원이면 이게 물의 10배 이적이잖아요. 그러면 5리터가 나오는지. 5리터. 그죠? 5리터면 한참 쓰겠죠. 여기 또 대용량 4리터짜리는 72,000원. 근데 하여튼 요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요 500g짜리 하나랑 리필액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스프레이 통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 그래서 사시면 뭐 한 1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영양제. 요거는 영양제예요. 여기 영양 살균 해독. 요거는 영양제로 쓰이는 거고요. 요거는 똑같네요. 300ml에 7,000원. 이게 150g에 4,000원. 그다음에 여기 리필액 500g에 9,000원인데 얘는 100배 희석인가 그럴 겁니다. 아, 여기 적혀 있네요. 100배 희석용. 그럼 얘는 한 50리터 나오죠. 평생 쓰게 평생은 아니겠죠. 엄청 하여튼 양이 많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다육이가 많아서 이런 스프레이로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왜 우리 끌고 다니는 그 분무기 있죠? 그런 걸로 쓰신다. 그럼 20리터잖아요, 그게. 20리터용이면 요거 사셔야죠, 요거. 20리터 100배니까는 요거 사시면 100배 계산해서 넣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산수가 안 됩니다. 요런 거 하나 쓰시면 요게 500g, 100배. 그러면 공두개 붙이면 5만 g. 그러면 50, 50리터. 50리터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한 말짜리 기준으로, 반병인가? 저 계산이 잘안 됩니다. 산수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네들, 근무지 애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떼다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보이시죠? 하얗게. 솜깍지 여기에 지금 보면 올려놓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얘는 지금 성체가 굉장히 크네요. 요거 그죠? 요 보이시죠? 요거 하얀 거 요거 여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서 만지고 있는데 얘가 솜깍지벌레거든요. 얘를 가지고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좀 최근에 요 다육경 다육경 요즘 뭐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다육경 벌레 퇴치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게 친환경, 그러니까 농약 성분이 아니라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다 뿌려 볼게요. 이렇게 뿌려 보고 요게 내일 여기 제가 이렇게 충분히 뿌려 놨거든요. 얘네들이 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벌레가 죽는지 안 죽는지 제가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살아 있거든요, 얘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고 여기 굉장히 작은 막 진짜 작은 막 알갱이들이 막 있어요 지금. 얘네들 내일 또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후 한 4시경에 제가 약을 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와서 지금 이제 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되었죠. 보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살아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얘네들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얘들을 좀 이렇게 잡아내서 아직 살아서 약간씩 움직이는 애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얘들이 안 죽으려고 이 솜깍지 특징, 그러니까 솜깍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요렇게 이게 손뭉치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약이 요 속에까지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잘안 죽어요, 생기면. 여기 제가 검정색 화분인데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죽은 것 같죠? 안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터뜨려 볼게요. 네, 보시죠. 이거 피난 거 피인지 뭔지 내장인지 뭔지 터진 거 보이죠? 저 아침부터 좀 혐오스러운 걸좀 보여드리네. 요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100%, 100%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100%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도 거의 다 사멸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제 제가 여기다 뿌렸거든요. 이렇게 뿌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 요거 가져가 볼게요. 이거 튀었다. 여기 있죠. 근데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지금 튀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핀셋으로 건드려서 그래요. 여기도 지금 몇 마리 보이는데 여기도 한 마리 이렇게 있죠. 아이고, 카메라를 제가 이거 깍지를 보면서 찍으려니까 앵글이 잘안 잡히네. 여기도 이렇게 한 마리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요 다육경
초점이 안 맞네. 얘를 어제 뿌렸단 말이에요. 얘가 살균, 살충, 뭐 이게 해독 작용을 하는데 벌레 퇴치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양제고 하나는 벌레 퇴치용 이렇게 있는데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표 등록을 하고 특허를 받았겠죠. 이렇게 여기도 있는데 얘도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네요. 자, 요거 제가 다음 이어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거 깍지 죽은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써봤는데 영상 한번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박이, 요즘 제가 또박이 비빈다고 진짜 혀가 빠집니다. 혀가 빠져.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진다 그러죠. 엄청 한, 요게 엄청 큰 통인데 이틀에 한 번은 돌리는 것 같아요, 기계를. 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하엽 뛰는 거, 가위. 요 가위 제가 요 세 가지를 다 팔고 다 그만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계속 찾으셔서 이번에 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 가위, 집게형 가위. 요거는 한번 딱 집히면 절대 안 떨어져요. 하엽 뛸 때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이 가위. 가위 10,000원. 칼, 이거는 제가 갈아서 보내드리죠. 10,000원. 집게 10,000원. 뭐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갑도 저희 뭐 판매하는데 장갑은 뭐 저희 뭐 오는 손님들 뭐 물건 좀 많이 사고 그러면 하나씩 더 물어드리고, 요 이름표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요 이름표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3,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육경 여기 큰 거 있네요. 큰 거 왕따씨. 요거를 제가 저희 애들 물 줄 때 한 번씩 물통에다가 부어가지고 쓰죠. 요 4리터 짜리인데 200리터 쓸 때 100배 이상이니까 200리터면은 100배니까 20ml 정도 맞나요? 아, 20ml가 아니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4리터를 가지고 400리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리터니까 반병 들어가네요. 반병, 그죠? 2리터, 2리터를 200ml에 넣는 거죠. 200리터에 넣는 거죠. 그러면 계산 나오죠. 자, 오늘은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해드렸고요. 또 오늘은 또 저희 구독자님 한 분이 개인 하우스에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개인 하우스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잘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는 그래도 가니까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구독 설명란에 보면 루시다육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루시다육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 제가 답글 다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인연, 많은 정보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루시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